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 있고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대표님, 네 개의 재판 중에 첫 선고입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대표님, 2년 2개월이나 걸려서 재판 지연용만도 있었는데요.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들어갈 때는 100% 없어요. 들어갈 때는 없어. 네, 들어갈 때는 없어요. 선고인데 한 말씀만 해주세요. 네, 들어갈 때는 없어요. 2014년 4월 22일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이전 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은 43조 6항이 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제가 그때 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반영은 해주는데 다 해주란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주겠다. 오늘 재판 결과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조용히 좀 해줄게요. 네.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요. 형량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판부가 두 발언 허위로 판단했는데 여전히 부인하시나요? 항소장은 바로 제출하시고 위증교사 사건 어떻게 보시나요? 항소장은 바로 제출하시고